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자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뉴 카니발 R 리무진 차량 경매로 낙찰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차량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네, 경매장에서 낙찰받았습니다. AG 셀카 옥션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거고요. 우선은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차에 대한 성능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하는 게 장점이 되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또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런 장점들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어 일반인 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렇게 경매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분께서는 올뉴 카니발 7인승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차박을 좀 하고 싶은데 스타렉스보다는 카니발 쪽으로 승차감을 좀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박 위주로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스타렉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내 공간이 좀더 넓거든요. 그런데 승차감이나 디자인 이런 거를 좀 챙기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카니발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디자인은 물론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제 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우선 승차감으로 좀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카톡으로 저한테 맨 처음에 문의를 주셨는데 제거 유튜브 보고 문자 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뉴 카니발 7인승 알아보고 있고 아침에 너무 일찍 연락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경매 첫 의뢰 시 만들어 놓은 매뉴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고요. 우선은 이 경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한 시스템이나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혹은 제거 낙찰 후기 영상 두세 개, 혹은 제가 유튜브 본문에다가 블로그 링크도 띄워놓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거는 제가 블로그 쓴거 영상화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랑 영상으로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저는 경매가 어떻고 저는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고객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경매를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경매는 각 요일별로 어느 장소에서 열리는지 경매일 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일정은 그렇게 되고요. 경매 리스트 보내드리고 리스트 보는 매뉴얼 동안 이렇게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출품번호 남겨주시면 돼요. 요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관심 차량 이렇게 출품번호 찍어주시면은 저는 1차적으로 사이트에 방문해서 이렇게 상세 정보를 찍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용 차량입니다. 요거는 내비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49번, 네,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인데 이거 맞으시나요? 그러니까 올뉴 카니발이 아니라 뉴 카니발 R 차량이었어요. 리무진 차량이죠. 네, 요거는 차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열 시트 탈부착이 돼요. 애초에 차를 만들 때 설계를 할때 2열 시트 탈부착 쉽게 할수 있게끔 설계가 된 차량이에요. 그런데 올뉴 카니발부터 그게 없어졌죠. 물론 올뉴 카니발, 네, 이제 매직 스페이스 등급 차량은 이제 차박을 좀더 하기 수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신차 만들 때 이런 걸안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올뉴 카니발 제가 봤을 땐 차박하기 편하게끔 세팅을 미리 해줬으면은 인기 진짜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뉴 카니발 개조해서 충분히 탈수 있거든요. 저 역시 경매장에서 올뉴 카니발 낙찰 받은 거를 개조를 차박 위주로 싹 세팅을 해서 아주 아이들하고 재밌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잠깐 제거 다른 채널 유튜브 홍보를 하자면 아빠랑 캠핑고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올뉴 카니발로 어떻게 차박 세팅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는지 이런 것들 영상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카니발 알은 판금이 많이 되어 있군요. 네, 도색입니다. 교환이 아니므로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카니발 알도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차박하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류 카니발 7인승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박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박 요즘에 대세죠. 제가 이제 두 대 한번 실쳐보고 연락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두 대로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쳐보고 상태가 괜찮으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어떤지, 내부 상태는 어떻고, 옵션 상태는 어떻고, 엔진 미션이나 사구 유무, 누유 상태는 어떤지, 좀 문제가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 분들 관점이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경매한 지가 벌써 10년 가량이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차를 하루에 10대 가량을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0년 동안 10대씩 꾸준히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기업 장점 먼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 롯데, 그리고 K카, 그리고 AJ 셀카옥션,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대기업 사설경매장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 점검 의견 내놓고,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럼 환불 또는 보상을 경매장에서 먼저 해줘요. 경매장에서 걸러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2차적으로 실차 보면서 또 컨디션이 안 좋은 건 또 패스를 해요. 그렇게 해서 괜찮은 차량을 추천해 드리면서 이렇게 점검 의견을 다 남겨드리고 있고요. 외판 교환 이력 없고 외관에 장기 쓰는 총 6판 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5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상처, 앞유리 스톤칩 참고하시고요. 복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점검 의견을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차 보는 거 이제 동급의 차량으로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를 제가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1449번 카니발 시작가 980만원, 매매시장 시세 1400 초반 가량. 저희가 보는 거는 14년 등록일입니다. 매물이 없어서 11년 거 보고 있습니다. 레어템입니다. 차박 때문에 이 차량 인기 엄청 많습니다. 연식까지 좋네요. 예상가는 1100 후반 가량 합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저희가 보는 거는 14년 등록일인데 11년 등록일 12만 킬로 정도 탄 게 이제 900 후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박하기 굉장히 좋은 건데 14년 등록일이다? 그러면 막바지로 나온 거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차량 낙찰 받으신 분은 아주 만족하시면서 차량을 잘 타고 계실 거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좀 메리트가 있게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차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흠집이나 뭐 이렇게 도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거 다 찍어드리고, 타이어 상태 어떤지, 도색을 여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드려요. 물론 수리비용은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다 진행을 해드리고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매시장 시세표 시작가 예상가 정하면서 수리비용 감안해서 입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맥시멈 가격은 고객님께서 정하시면 돼요. 경매는 시작가에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부도 이렇게 다 점검 사진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주행 거리도 얼마 안 돼요. 11만 킬로면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연식 대비해서요. 그래서 정품 대비도 이렇게 다 있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상태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3년 등록일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요 그랜드 카니발 진짜 잘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카니발이 잔고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차량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차량 그랜드 카니발에서 개선되어 나온 차량이라 잔고장 없기로 유명하죠. 그럼 은찰해 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가의 10% 계약금 확인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다른 차량 한 두 대를 점검 요청을 하셨죠. 그래서 다른 차량도 이렇게 실차보고 점검 의견 다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 정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네, 요건 별로입니다. 1449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뉴카니발 R로 경매 입찰
진행해보시죠라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린다라고 했고요. 네, 시작가 10% 계약금 입금해 주시고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 이렇게 입금된 거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고요. 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네, 낙찰은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1030만원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14년 4월 등록일이에요. 이거 11만 키로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1년 등록일에 뭐 11만, 12만 키로 정도 탄 게 909번 정도에 매매시장에서 판매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시장도 수수료를 내거든요. 매도비나 알선비는 보통 받고 있는데 보통은 한 3, 40가량 해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경매장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뭐 상사 메인 매도비나 대행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경매장 수수료랑 말이죠. 네,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 받았다라는 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매를 이렇게 엄청 열심히 홍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경매장에 나가서 다이나믹하게 영상 찍고 이러면은 좀 더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냥 저희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냥 경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몸이 한계라서 많이 못 봐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소개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 있고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다 진행해드리니까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주소 알려드리고 차량 받을 곳은 여기다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성능 점검을 맡아요. 외부 성능 점검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저 문차사가 경매장에 클레임을 걸어서 환불 또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해요. 광택이나 도색, 뭐 용품 뭐 이런 거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은 다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깔끔하게 잘 보내드렸고 이분께서는 제가 출고할 때 직접 오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출고 사진 영상은 못 찍었는데 우선은 이분께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출고하기 전에 2열 시트가 좀 뻑뻑하더라고요. 탈부착하는 게. 그래서 저희 거래처에 좀 맡겨서 간단하게 손보고 차량을 안전하게 깔끔하게 잘 출고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낙찰 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경매 관심 있으시고 시작가는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제가 경매 전날 저녁에 항상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 궁금하시고 중고차 경매 시세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밴드 가입하시고 리스트 매일매일 받아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